도면 하나 더 해보죠. 요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어느 걸 그릴 거냐. 요 부분이죠. 그러면은 치수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60인데 여기가 우리가 필레토일 걸 생각하면 60 더하기 15, 75예요. 24. 이건 6이죠. 75에 24. 그리고 6이고, 그다음 여기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여기서 요만큼인데 13에서 15니까 28이에요. 28. 75, 24, 28.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 여기서 합니다. 자, 라인을 그릴 건데요. 현재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 여기는 24. 엔터. 다시 리피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6. 여기는 엔터 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15, 13이니까 28.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이 원을 보니까 얘가 15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R15, 15만큼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L, 그래서 여기까지가 15입니다. 15. 그리고 얘는 X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 합니다. C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자, L. 여기도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탄지수 잡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얼마냐면, 파이 16. 자, C에서 16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거 결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봤더니, 폭이, 요 폭이니까 얼마예요? 15, 15니까 30이죠? 30. 그래서 Q. 하나, 둘. 이건 뚫리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시메트리고 양쪽이니까 15, 15. 됐죠? 자, 보니까 요게 15, 15니까 필렛 요거하고 요거하고 15.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뚫는 걸할 텐데, 뚫는 걸할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수직을 뚫어야죠. 그러면 여기가 바닥에선 18mm, 여기는 12mm. 이 폭이 얼마냐면 14mm에요. 13mm. 자, 그러면은 여기 잡고 스케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 하나 볼까요? 이렇게 해서 선 하나 그고요. 얘는 X.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는데요. 뭐 중심 사각형 하죠? 조심할 건 뭐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조심할 것. 자, 디멘션 합니다. 여기부터 바닥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2하고 6이니까 18mm죠. 그다음에 요 거리는 14 됩니다. 현재 요 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25 정도 해볼게요. 자, 그래서 Q. 자, Q 누르는데, 이 Q가 여기 들어갔네요. 25. 엔터 했고, 자, Q.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뚫느냐? 뭐 뚫을 만큼 하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뚫렸죠?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얼마가 볼까요? 여기 구멍은 파이 16이래요. 자, 선택해서 스케치. 자, C. 여기 중심. 자, 16이다. 그죠? 이거 잡고 Q. 그러면은 디스턴트 투 오브젝트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옆면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 요거고 위를 봤을 때 요거고 여기 여기죠. 자, 6mm짜리 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스케치를 해야죠. 여기에다가 스케치. 근데 얼마냐면 이게 높이가 6인데요. 이 폭을 몰라요. 폭이 얼마냐면 15, 15니까 30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여기가 6, 탭, 30. 이렇게 60이 아니죠? 이게 3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나 튀어나오냐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55에서
여기가 30이죠? 25가 빠지는데 여기 12.5죠? 12.5에다 15 더하면 27.5에요. 그래서 27.5에서 돌리면 되죠? 자, 그러면 Q. 그래서 여기 얼마? 27.5다. 그 다음에 필렛. 여기하고 여기하고 15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구멍은 얘가 파이 16이네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 여기하고 자, C. 됐죠? 16이래요. 자, 선택하고 Q.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2 오브젝트. 여기까지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미러 할 건데요.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피 쳤어야죠. 자, create, mirror. 자, 뭘 하냐? face로 해도 되지만 face 묶여요. 피 쳐. 우리가 한게 처음에 extrude 했죠. 그죠? 그 다음에 fill 쪽이죠. 그 다음에 구멍 뚫었죠. 그죠? 이세 개를 mirror 합니다. mirror 프레임 뭐냐? 여기다 하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끝났죠. 확인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도면 보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면 좋겠습니다.